안녕하세요. 석포입니다. 어제 LA에 사시는 지인이자 형님이신 네 분이 오셔서 오골계 두 마리와 청개닭을 가지고 오셨어요.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서 사장님과 조 사장님 네 분이 오늘 저녁에 오셔요. 오늘 그분들께 제가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할까 해요. 오늘 요리는 능이버섯과 자연산 민물장어하고 오골계와 청개닭 백숙이에요. 해서 먼저 장어를 구우려고 해요. 일단 이 참기름을 먼저 참기름을 좀 두르고요. 불을 붙여서 좀 뜨거워지면 장어를 넣을 거예요. 물을 붓고 이 상태에서 지금 500g짜리 잡은 장어를 넣고, 그래도 움직이네. 아이고야. 이제 구울 거예요. 청개닭과 오골계 두 마리 넣었네요. 닭발도 넣고. 이렇게 해서 능이버섯만 넣으면 되겠네요. 물냉동한 능이버섯이에요. 능이버섯 넣고요. 물을 조금 더 부어서 이제 몇 시간 더 구워야 돼요. 오늘 마침 또 서사장님께서 서울에서 오시고 우리 조사장님 네분 오시고 따님도 지금 오시고 조사장님 손으로 지금 다 다 찍고 뜨거워. 있네요. 국물이 잘 우러났죠? 국물, 근데 고기가 네. 이거는 안 물렀어. 근데 그거는 안 물렀구만. 저거는 막 저렇게 됐어야 되는데, 네. 그게 위에 있으니까 맞아. 그랬구만. 그래도 익긴 익었어요. 한번 뒤집어줘야 되는데. 예. 뒤집어서 저걸 위로 올리고 이걸 했어야 돼. 그래서 일부러 찜솥에다가 했거든. 잘하셨는데. 지금 몇 시간이에요? 한 5시간 구웠는데도 그러네. 그래도 위에. 다물 익었어. 반해가지고. 그냥 쫄깃쫄깃해. 눈이 찔린 게 좋아. 야, 국물이 제대로 우러났죠? 고기 필요 없어. 국물 먹어야지. 능이버섯과 자연산 장어와 오골계와 청개닭 백숙이네요. 이거 하고 감사히 드세요. 잘 먹겠습니다. 형님, 맛있게 드십시오. 수고 네, 많으셨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닭을 안 잡죠, 제주 씨가? 별로 안 좋아해. 그래서 우리가 닭고기 내가 안 하면 안 해. 그러면 오리를 할걸 잘못했나? 오리도 이런 쪽으로 잘안 돼. 그래? 물에 빠진 애들 잘안 먹어서 그래. 뭐? 왜? 국물 어때요? 그래도 제주 씨 국물 네, 그 드세요. 약으로 먹으세요, 약으로. 약이죠, 이건. 약이야. 약으로 드시고. 아주 국물이 아이고, 좋아요. 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물 배려해야 되겠네. 감사합니다.